논리에 흔들리면 내공이 없는 거예요. 응? 내공이 모자라면 어떠한 바람이 와서 내 알을 치면 내가 흔들린다. 약해가지고. 그래서 착한 것이 바른 건 줄 알고 하다가 뒤통수 맞는. 맨날 친구한테 나는 뭐 잘해준다고 하다가 뒤통수 맞고. 그리고 친구를 탓합니다, 또. 내가 어린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누구를 절대 탓하면 안 된다. 이 스승님이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일 1번으로 가르치는 게 남 탓하지 마라. 남 탓할 수 있는 자격은 너희들한테 주지 않았느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남 탓을 하고 있다면 남 탓하는 만큼 네가 어려움을 또 겪느니라.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하거라. 이래 되는 거예요. 제일 1번입니다. 이거는 홍이 인간들 이 내리에다가 이거는 처박아놔야 돼. 남 탓하지 마라. 너 권한이 아니니라. 그것만은 비상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네가 잘못해서 그러느니라. 네가 지금 뭔가를 갖춰놨는지 덜 갖춰놨는지 항상 너한테 사람을 보내고 시험을 하느니라. 그래서 네가 덜 갖춰놨다면 그게 당한다. 당하면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이 이렇게 모지렘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또 갖추어라. 그러면 하느님은 항상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느라. 왜? 너희들은 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게 베이비 부모들이 이 땅의 첫 일꾼들입니다. 인류의 진짜 천지공사를 할 일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홍이 인간이라 한다. 이게 하느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 이래로 그 소리를 처음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왔던 선지식은 그 당시에 필요해서 보낸 자들이고 너희들은 지금 인류가 최고의 팽창을 하고 기운이 좋을 때 이만큼 큰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다. 너희들이 내공을 갖출 때 진짜 세상은 움직인다. 그게 홍이 인간들입니다. 후천시대에는 홍이 인간들이 세상에 나오니 인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시대는 2012년 동지를 기하해서 12월 22일로 선천시대가 끝나고 이것이 지구 종말 소리까지 나왔지 않느냐. 이 선천시대를 막을 내리는 소리입니다. 그걸 이정자들이 이런 거 영적으로 받아서 자기 아는 방식으로 풀어갖고 세상에 널리 펼치다 보니까 지구 종말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구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인류가 평화롭고 인류가 전부 손에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살고 업을 다 소멸하면 원시반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지구도 지구에 이 사는 사람도 없어진다. 전부 다 천상으로 다 올라갈 준비를 하니까 지구에 육신 갖고 안 산다 이 말이죠. 그때 되면 지구는 한참 뭐가 나오느냐? 로봇 시대가 나옵니다. 사람 대신 로봇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할 일을 하면서 남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전부 다 떠올라 버리고 내 영혼들이 육신을 쓰고 안 내려온다 이 말이지. 다 떠. 그래서 지금 로봇 기술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 수 있었는데 자꾸 이제
이 업을 소멸하고 자꾸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 세상을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요럴 때 노부터들이 나와 가지고 단순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남은 이 형제들을 위해서 노부터들이 대신 많은 일을 하죠. 하고는 전부 다 천상으로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면 이제 이 우주가 원시 반본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저 자연으로 전부 다 돌아간다. 이 물질 하나도 모든 아무리 강한 물질도 원시 반본할 때는 전부 다 미세하게 분해돼서 자연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가 됐던 것이 원시 반본할 때는 하나로 다 변한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홍익 인간들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인류의 이제 평화가 시작이 온다. 그래서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이 진리는 지식을 갖춘 자들이 진리를 흡수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진리를 설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지식을 갖춰놓은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엄청나게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종교들이 했던 거는 전부 다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 상식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지식입니다. 이때까지 종교들이 하던 것은 모든 것들이 지식이다 이 말이죠. 지식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들의 한 군데가 이런 종교들의 분야가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지식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지식이지. 그런데 그쪽 분야의 지식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 사는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만난 거죠. 그래 선지식이라 하는데 선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 종교들, 신앙, 신에 대한 또 무슨 정신적인 이런 것들의 지식. 요거였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접해봤으니까 뭔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그것 또한 지식이니 내가 갖출 만큼 조금만 내가 갖추고 또 다른 것이 있으니 그런 걸 갖추고 이래 빠지지 말았어야 된다. 우리가 질량이 약하다 보니 빠졌던 겁니다. 이제 이 정법 강의를 내가 100일만 딱 듣고 나면 빠졌던 게 다 나와요. 그래 이 집단의 종교 이 조직의 힘을 만들어놨던 이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거죠. 정법 강의를 들으니까 전부 다 흔들리고 다 나가버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한국말로 법을 펼치거든. 이게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법을 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요 미국에 있으니까 요 미국에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많은 이 우리 형제들한테 또 날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이제 미국의 이 진리를 퍼뜨리면 미국의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씩 설명도 하고 멘토가 돼줘야 돼. 그러면서 내 힘이 막 자라는 거예요. 힘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 진리를 먹으니까 힘이 기본적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아프던 것도 낫고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너가 질량이 모자라는데 사회의 이런 환경들에 이런 그 이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내가 몸이 모닝이 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어떤 말도 바이러스입니다. 말 같은 게 사람이 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그만 내가 막 아이고 이 좀
안 좋은 바이러스를 내가 접하고 나니까 내가 힘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바이러스입니다. 비물질 에너지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내 영혼을 힘을 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영혼의 이 질량이 좋아지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이해를 하고 품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안 약해지는 거죠. 그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는 걸 내 힘으로 다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이 힘이 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질량이 아주 좋아지는 걸 내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이 아니고 내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아주 성숙되니까 여기서 내공이라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